제가 이 기타를 처음 딱 받고 열었을 때는 아니 이렇게 작은 바디에서 무슨 기타 소리가 난다 그래? 기타 소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그냥 딩나님 저 이거 그냥 가지면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하마살라말로 오늘의 기타 강좌 영상 아니고 오늘 오랜만에 박길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기타 리뷰 영상을 잘 안 올리고 있었는데 다시 기타 리뷰 영상 열심히 올려가지고 기타를 뭐 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요겁니다. 제가 진짜 꼭 리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미니 기타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고 연주해본 적도 없는데 악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미니 기타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운드 들려드리며 스펙 소개해드려가지고 기타 소개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찍기 시작하기 전에 살짝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실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퍼우드 i100x 미니 기타입니다. 신품가로는 19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리퍼 기타는 15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신품 악기는 10%, 리퍼 악기는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은 개이득, 저도 소정의 수수료가 있으니 개이득. 리뷰에 앞서 먼저 크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연주에서 많이 사용한 우쿨렐레인데요. 바디 차이가 요 정도입니다. 우쿨렐레 바디 정말 작잖아요. 근데 얘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맨날 사용하는 메인 통기타와 크기 비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맨날 보셨던 그 통기타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요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높이도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둘 다 바닥에 완전히 닿은 상태입니다. 높이 차이도 요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미니 기타라는 거죠. 여성분들은 당연히 편하실 거고요, 나이가 어린 저학년 학생분들에게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만한 그런 바디 크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크기가 제 기타라면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타가 어떤 매력이 있고 얼마나 야무진지 알아봐야겠죠. 스펙 먼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퍼우드 i100s. 이 i는 Amazing the Sound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타네요. 전체 길이가 약 93cm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행 갈 때도 가지고 댕기기 좋을 정도. 그쵸? 상판 목재로는 스프러스 사용됐고요,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오픈폴 피니쉬를 적용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직접 비교해 드렸지만 스몰 바디 타입으로 이렇게 기타가 되게 작습니다. 대부분 미니 기타들은 저 조인트, 저 나사가 12번째 프렛에 있어 가지고 좀 하이 프렛 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연주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타와 같이 14프렛이 있어가지고 하이 프렛 연주도 편안하고 합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43mm입니다. 정말 손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뭐 고퍼우드의 특허 기술이라 하네요. 뭐 사운드 필러라고 하는데 처음에 무슨 볼펜인 줄 알았는데 요렇게 서 있나봐요. 네, 뭐 야무지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저는요 고퍼우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헤드입니다. 아, 헤드가 너무 예뻐요. 진짜 이 헤드만 봐도 간지나는 기타. 그 뒤에 이렇게 헤드 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여러 무슨 배지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만 봐도 헤드가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브릿지나 넥, 그쵸, 뭐 본넛, 헤들 이런 거 스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이렇게 기백도 야무지게 있습니다. 정말 작고 예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펙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표까지 있습니다. 네, 스펙 소개는 요 정도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게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박길이 리뷰 영상 찍은 기타들도 많으니까요, 그것들과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기타의 사운드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기타를 처음 딱 받고 열었을 때는 딱 이게 외관 보고 아니 이렇게 작은 바디에서 무슨 기타 소리가 난다 그래? 기타 소리가 좋아봤지 얼마나 좋겠어 그냥 인간이 저 이거 그냥 가지면 안 될까요?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기타 추천해달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여성이나 혹은 저학년 학생이라면 이 기타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죠. 이 기타를 모시고 있는 킥백 보여드려야죠. 네 요겁니다. 요즘 저가형 기타들도 이런 킥백이 너무 잘 나와서 이런 킥백에 담아주면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킥백이 정말 탄탄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 폼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요. 아래 쿠션도 있고요. 손잡이도 되게 이게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에 이 끈도 적당히 푹신하면서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새로 구입하시고 가방 별로 안 튼튼해가지고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기타가 최고니까 괜히 힘들게 큰 거 비싼 거 절대 사지 말고 이 20만원 미만의 고포드 i100s 미니 기타 사세요가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작은 바디의 기타를 편안한 연주로 무리 없이 연주하고 싶고 가끔 여행에 들고 다니면서 무리 없을 크기의 기타를 사고 싶으신 분들 진짜 강추드립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요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거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요 저한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리퍼 악기는 5% 신품 악기는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합리적이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링크를 들어가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니 기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우리 이 고포워드 i100s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겠어.